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내일 무료 방송이 있어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죠. 좀 코스피는 좀 반등을 했는데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도를 하면서 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뭐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60일 추세선을 전고점을 돌파해줘야 60일 돌파를 하고 나가면서 추세를 되살려 놓을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액션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것이 미국 시장에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어쨌든 좋은 일은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내일 모레. 오늘 28일이니까 30일 날은 또그 지난번에 미국이나 유엔 산하의 그 대북 철도 조사에 대한 면제를 해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내일 모레는 조사를 들어간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종목이 또 한바탕 수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주었던 그죠? 주도주라고 강조하면서 3개 종목을 들고 있으면 간다고 그러지 역시 멋지게 나갔지요. 자,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다 매수하셨나요?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서 유료 회원들은 사서 계속해서 사야 된다. 주도주 간다. 공매도 하면서 조정을 했다가 오늘 강력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주도주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주도주를 못 샀나요? 주도주 가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또다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도 또 수익을 못 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자, 5G가 나가니까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SKT, 그죠? SK텔레콤, 그죠? 또 전고점까지 돌파해 놨다가 내려왔지요. 또 KT까지도 이번에 아마 KT가 아현동 사건 때문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음 분기는 나쁠 것 같지만 그죠? 실적은 분명히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도주가 갈 때는 그렇지만 실적이 나쁘고 좋고가 따지고 아니라 대장이 끌고 갈때 후발주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도주의 원리입니다. 주도주의 원리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겠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에 관련시켜서 이제 우리가 산 종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유비쿼스. 이게 5G 장비주들이죠. 상당히 강하게 나가죠. 또 RFHIC. 뭐 이거 사실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RFHIC. 그죠? 또, 뭐죠? 와이솔. 오늘 강하게 나갔나요? 와이솔. 여러분, 이렇게 와이솔은 오늘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처음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유비쿼스, 와이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예, 오늘 강력하게 올라간 건 또, 오이솔루션이 그랬죠? 오이솔루션이. 예, 신고, 얘는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유료원들하고 매수해서 간 것은 실적은 부진하지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들고 가서 지금 누가 먼저 가죠? 역시 대장이 끌고 가고요.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죠. 오늘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 업종 종목 장비주들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 가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요.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어질지 반도체가 너무 많이 떨어서 OLED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려서 이것이 반등해 줄 거다. 이런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아울러 종이 목재가 지금 아직 그 회복하지 못하고 딱한 종목만 지금 강하게 자사주 매입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던 주도주가 수익을 많이 내놓고 지금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나와도 좋았었죠.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켜드린 건데 지금 그죠? 예, 들고 있는 사람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질문을 해서 추가 하락할 때는 매도로 대응하라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자, 수익을 많이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잘랐어도 좋았고요. 어쨌든 만약에 정말 비중이 가벼워서 장기 보유하겠다면 그때는 뭐 기업이 아직 저평가니까 그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제이 X1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얘기했었던 종목인데요. 역시 다시 추세를 살려놓고 또 올라가고 있죠. 대단합니다. 이거하고서 같이 쌍끌이로 봐야 될 종목. 쌍으로 봐야 될 종목이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같이 미국에 승인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들고 가서 수익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가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이 오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알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한 가지 종목만 하면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 보지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신고가 행진으로요.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갈수 있느냐?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터득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들고 갈수 있어야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 주가로 봐서 이격이 났으니까 저 정도 걸 겁내서 자꾸 잘라버린다면 이렇게 감히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야 이런 큰 수익을 내니까 가다가 찔퍽하고 내려와 주면 더살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수가 돼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들고 장기로 갖고 와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분석해 가면서 실적이 꾸준할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하는 전략을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코리아를 지금까지도 팔지 않고 강력하게 보유해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될지 내일 무료 방송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엑스온에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팁은 자, 수소차가 아니라 나로 발사 실험 성공으로 수혜받을 종목이 뭔가? 여러분, 그거는 내일 한번 참여하면 알려드릴까요? 어쨌든 우리는 벌써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어 수익이 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일까요? 물론 옛날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할때 무료 방송에서 해서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면서 자, LG U+를 보유했다면 강력 보유해서 어떻게 해요? 수익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